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셨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 사건, 그리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날로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정말 답답한 자신의 그 엄청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도무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정말 알고 싶었던 그 궁금해했던 많은 질문들, 그런 것들이 이 욥에게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이거 어느 때까지입니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죠. 또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죠. 그때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때,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욥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모든 인생은 다 바뀌었어요. 이 모세도 하나님을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가장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이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주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 이 모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것은 다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다 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이루어 보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 보여주실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을 만나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서 빛이 강하게 비쳤습니다. 예.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졌죠. 그러면서 바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주여 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강렬한 빛으로 주님이 임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1절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는 강력한 이 폭풍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완전 계시된 하나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이렇게 막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장엄한 광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정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됐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 욥의 때나 지금 때나 동일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텐션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이렇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다른 거 신경 쓸 수 없어요. 우와 이거 뭐지? 근데 와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왜요? 바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정지되어지고 제한되어지고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신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attention place,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축복이죠.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축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할렐루야. 바로 욥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오늘 이제 내일 이 욥기서가 끝나는데요. 정말 이 욥을 어떻게 주님께서 만나주시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정말 주님 만나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장은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토록 궁금해하던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욥에게 질문만 하십니다. 자, 어떻게 질문해요? 3절 말씀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38장 41장까지는 계속 질문만 하십니다. 예를 들면 4절로 6절 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러시면서 지금 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으며 바다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고 새벽을 지은 것에 대해서 바다의 샘과 사망의 문, 광명, 흑암으로 가는 길, 홍수, 번개, 우레, 비, 이슬, 서리, 얼음, 별자리, 구름, 수탉의 지혜, 사자와 까마귀의 생존 능력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예? 욥,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욥, 너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아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욥이? 예? 모르죠. 예?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다 하시지만 욥은 그 중에 하나도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욥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도 마찬가지죠. 아, 당시 아마 석학이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연륜과 학식, 그 다음에 많은 그 신앙 지식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하게 갖춰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질문만.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하나도 대답 못하고, 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욥이, 아, 나는 너무 무능하네, 난 너무 무지하네, 나는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너무 왜소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저떻고 막 그렇게 말들 하고 지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참 아는 게 없어요. 너무 무지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39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면서 바로 욥이 미처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39장에서는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생존해 나가고 그런 독특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염소만 해도 1절로 4절 보면 그렇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꾸푸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주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욥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짐승들을 지으셨고 지금도 기르시고 생존케 하시고 번식케 하시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만 하더라도요, 이 욥기서 39장에도 기록하게 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르느냐. 독수리의 시력이 6.0에서 9.0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이 쥐 같은 조그만 것까지도 다 본대요. 그래서 이 독수리 눈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이 망원 렌즈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 그 높은 곳에서 보고 먹이를 조준하는 거죠. 그래서 잡을 힘은 발로 탁 낚아채는 힘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아주 건장한 남성이 이 손으로 잡는 힘 있잖아요. 이것의 15배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낚아채면은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때 산소가 희박하잖아요. 그곳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강하 속도가 천천히는 10km에서 최고 100km까지 그 어떤 독수리는 240에서 320km까지 그렇게 빠르답니다. 이게 강한 속도가 그렇게 빨리 와서 탁 낚아챘는데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이런 거 다 우린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한 구절 은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3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가지고 계속 변론하는 거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고지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지 어떻고 다 이야기. 또 엘리후가 또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또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무식하면서 아는 것처럼 떠들어 대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 가운데 욥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냥 질문을 듣기만 해도 이 욥은 저절로 뭐가 느껴져요? 아, 무지함, 무능함. 이것이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함과 교만함을 그냥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교만합니다. 교만하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조그만 머리통 가지고 자기가 아는 조그만 지식 가지고 막 하나님을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이렇쿵 저렇쿵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러면서 그렇게 잘난 체 안 되니까 조금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조금 공부 좀 했다 그러면요 그 아는 지식 가지고 아주 뭐 보통 교만을 떠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질 가지고 조그만 주의 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보통 교만을 떠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의 부유함이 있으니까요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실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요 이 미국은 최강대국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미국의 경제력, 미국의 모든 과학과 의학 모든 것이 뭐 최고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속수무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아주 망신을 당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하는 건 뭐냐면 격리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14일 2주 격리, 맨날 2주 격리야. 그냥 와 두려우니까 만나면 전염되는 큰일 난다는 격리밖에 없어요. 약이 있어요? 약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겨서 살면서 하는 거고 그냥 죽음 못 이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가 다 모든 걸 막 다 격리시키고 난리 났죠. 이런 적 있었어요? 평생에 이런 적이 있었냐고요. 전염병이 돌았어도요. 이런 적 처음이잖아요. 뭐예요? 인간이요.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너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이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이거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이건 이제 해결되잖아요. 그럼 사람들 또 교만해집니다. 또 금방 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이고 뭐 하나님 없어도 우린 삽니다. 아이고 교회 무슨 뭐 교회를 나가요. 아이고 무슨 뭐 예배를 드려요. 아 난 뭐 바빠요 바빠. 그렇게 언제까지 하나님 없이 사냐 이거예요. 그게 축복이냐고요. 그게 잘하는 거냐고. 정말 이번 기회에 모든 인생이 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거 해결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 요백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냥 질문만 하신 거예요.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깨달아져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알게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새벽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내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내일까지 또 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정말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회복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순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깨달음이 해결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욥에게 깨닫도록 질문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욥이 어때요?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자기가 보여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자기가 보여진다니까. 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구나. 어?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만한 완전히 비워진 가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 그 상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그 정도로 가난해져야 돼요. 어? 천국이 그래야 임한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당신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 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보면 상당히 이 사람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자기 의의를 과시했던 사람이에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네. 에?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로 꽉 차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은.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깨닫게 됐어요. 아, 과거에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 이런 것들 예수님 만나니까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애, 이거 너무나 초라한 거야, 너무나 한심한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그분 앞에 깨닫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귀한 분이세요? 그러려면 자기가 정말 그렇게 바울처럼 자기가 신뢰할 만한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돼요.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거 육신적으로, 아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명함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야 돼요. 그것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신뢰할 만한 어떤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은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하나님 앞에 목이 너무 뻣뻣한 거예요. 에? 야, 새벽에 세게 나가네 진짜. 아니 나는 뭐 아주 이렇게 성도들도 없으니까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막 말씀 더 증거하니까 더 좋아요. 뭐 아니 듣기 싫으면 또 그냥 나가겠지 뭐. 그냥 아 이게 듣기 어떻게 이런 말씀이야? 나가겠지. 나가려면 나가라 이거지. 오늘 새벽에 세게 나가는군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을 만나니까 저의 간증이에요.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뭐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뭐 목사가 어떻고 저쩌고. 되게 교만을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와 너무너무 진짜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그냥 함부로 주절주절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지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40일 금식기도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이 목사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성도로서도 힘듭니다. 주님 저를 정말 변화시켜 주세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너무 자기의 무능함, 연약함 알게 그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욥에게 계속 질문만 하시는데도 욥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저절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물론 그렇게도 자기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노력하며 살았었지만 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욥은 이제 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우리 주님 다 하시죠.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좀 의지할 수 있으면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100일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선포하고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선교사님들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거예요. 예. 아, 왜 목사님은 2주만 하시지 그냥 100일을 와 그냥 100일을 얻어 아니 그럼 21일은 40일 정도만 해도 100일 예? 저도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침에 그냥 일어나시면 되잖아 그냥 응? 요즘은 뭐 누가 또 일찍 일어났는지 늦게 일어났는지 난 몰라요. 지금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돼 몰라요. 그러나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다 준비해야 돼요. 샤워하고 준비하고 다 단장하고 이렇게 성도들도 없는데 뭘 단장할 게 카메라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넥타이를 뭘 맺는 것까지 다 벌써 예? 피드백이 온다니까요. 목사님 그 넥타이가 좋았었어요. 그걸 매세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 뭐냐. 주님을 좀 의지해야죠. 주님 좀 의지하자는 거예요. 주님. 예?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그냥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 후에도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아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온라인 할 때 아예 이젠 몸에 배가지고요 그냥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에? 왜 아멘 들어라네요.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면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이 그냥 그 마음 가운데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자.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들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까 욥은 저절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만 하셨는데 저절로 깨달아졌습니다. 아,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알고 있다고 뭘 했다고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저절로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때 이 연단의 시기에 더더욱 요즘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더더욱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찬양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욥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위대한 간증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